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이자가 요즘 뭐 코로나 백신으로도 유명한 회사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큰 글로벌 제약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만든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 13가지 이 바이러스를 이제 막는다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독감도 3가, 4가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13개. 13가? 13가.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다 때려 다 막을 수 있다. 1타, 1타 13피. 1타 13피. 예. 1당 100이죠, 저 정도면. 네. 프리베나 13 병원에서 꼭 놔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는 거나 먹는 건 아니고 주사로. 주사로 가야죠.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네. 예. 화이자 프리베나 13.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유한타증권의 네.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꼼꼼한 자료의 그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한타증권의 자료를 엄청 혼자 다 만드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료들 중에 가장 좋은 자료만 저희에게 또 소개해 주신 유한타 김석환 자료의 신님. 네. 오늘 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부터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 베트남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베트남 증시가 비교적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보험, 뭐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약화되면서 지수 자체는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상해나 심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전에 그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은 한 18.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소폭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 외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 자산 투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주요 실물 경제 지표로 보거든요. 매달 이제 중순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매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는 비교적 그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표들이 비교적 다 잘 나왔는데 네. 특히 이 산업 생산 지표만 비교적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제가 이제 대만 증시 쪽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대만 증시는 0.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TSMC가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한 34조 원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지난번 발표보다 또 늘린 겁니까? 네,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던 뭐 차이나 스틸이라든지 뭐 에버그린 해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연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각각 6%, 7%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아니 그 에버그린 해운 요건 이제 뭐 더 좋을 거는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올라요? 뭐 지금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고 여전히 네, 비단 이게 대만에 있는 회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운사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금일 오늘 우리나라 해운주들도 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네. 해운주들의 실적 개선 움직임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고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마감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네,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일단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끝났고요. 3,198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언제가 네. 우리 최고 기록이에요? 종가 기준으로는 1월 25일에 3,208포인트고요. 그리고 1월 와. 초에 이제 장중에 3,266포인트까지 갔던 게 이제 고점이거든요. 그걸 아. 어떻게 외우고 다니세요? 지금 원고에도 없고 그거 우리 물어보려고도 안 했던 건데. 뭐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런데 네. 며칠 날 몇 포인트인 거를 외우고 다닌다고요? 뭐 와. 올해 이제 좀 유의미한 날이니까요. 네, 아무튼 야, 10포인트 지금 부족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와. 오늘 장중에 이 3,220포인트까지 이제 갔다가 아. 이제 결국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네네네.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낙폭을 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거든요. 등락이 있긴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0.1% 상승을 했고 최근에 코스닥 움직임은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0.8% 상승을 네.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1월 25일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이 계시네요. 아, 그래요? 1월 25일에 주식을 시작하셨대. 어떻게? 그럼 뭐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겠네. 근데 뭐 다시 또 뚫고 올라가겠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꽤 높은 지수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네. 네. 업종별로 뭐 대충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외국인이 2,100억 그리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4,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네. 이제 물론 오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3,800억 가까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고요. 이제 업종별로 보면 역시 이제 전기전자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수 상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특히 기관들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에만 무려 2,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만 오늘 그 기관들이 3,3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1,200억 정도 팔긴 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6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집중 매도한 업종이 있어요. 바로 네. 서비스 업종입니다. 여기 이제 쪽? 네, 3,300억 정도 집중 포화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카카오를 무려 3,4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무려 5,0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할하기 전 기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면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산 탑3 종목 중에 카카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무려 6,6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었고 네. 그런데 지금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이게 지금 연간 수적 누급 수적은 1,700억 순매수 우위니까 이틀 동안에 한 5,000억 가까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많이 올라서 그 오른 가격이 다 팔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의 이제 물량 정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뒤쪽에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순매수, 그러니까 4월 들어서 많이 산 종목 중에 카카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좀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항상 하고요. 항상 외국인 매수매도 잘 보라고 늘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오늘 화학 업종이 좀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1,500억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LG화학이 한 420억 그리고 네. 효성 TNC가 250억 OCI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각각의 개별적인 기업들의 이슈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분명히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 좀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수급 주체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효성 TNC하고 이제 효성 쪽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좀 보시죠. 네, 자료. 네, 자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주가나 시가총액 그리고 연초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위에 지분율 관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컨버전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효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섬유 회사로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네. 신규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수소 관련한 쪽에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이런 쪽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은 안 드리고 네.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오늘도 주가가 15% 이상 올랐거든요. 네, 15% 이상 올랐는데 네. 왜 그렇게 올랐느냐 했을 때 오늘 이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효성 TNC를? 네. 이제 지금 이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스판덱스라고 하는 이제 섬유 네네.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그 네. 스판덱스 글로벌 1위 업체예요. 아. 네, 글로벌 1위 업체인데 글로벌 레깅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네, 맞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 2등 업체가 이제 중국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시총이 10조가 넘거든요. 근데 효성 TNC는 시총이 글로벌 1등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이제 막 넘어가는 시점이다. 1조 원? 네. 그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올해 실적이 크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배당금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TNC가 오늘 뭐 섬유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그 중에서 특히 효성 TNC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효성 TNC가 시가총액이 좀처럼 틀리지 않는 이 저 김석환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조 6천억 정도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네, 2조 6천. 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본인이 써놓고 네, 최근에 왜? 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총 그 중국 업체와 네네네. 차이가 좀 많이 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많이 보고 있고 스판덱스 네. 이게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이게 많이 남아요. 마진율이 꽤 높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소 쪽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70만 네. 원이네. 지금 주가 70이네요. 오늘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제 시가총액을 저희가 말씀드렸네요. 2조 6천. 네. 지금 3조 더 올랐죠. 3조 294억입니다. 3조 원은 오늘 넘었네요. 그러면 네. 대단합니다.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그 방송 중에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또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자주 얘기하나 봐요. 얘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전지전능 그렇게 댓글로 달아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거.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의 이제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이제 투자하실 때 네. 투자 포인트 또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제 바람이었고요. 네. 오늘 그 시장에서 네. 그 중국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폐지 네. 기대감에 그 엔젤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출산 관련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아가방 컴퍼니? 네. 애기들 뭐 육아 관련한 아이템이 한참 우리 잊고 있던 아 그렇죠 그렇죠 정프로님은 본인 종목 아니면 올랐다고 할 때 항상 퉁명스러워 이건 또 왜 올랐어요 아가방 이건 왜 올랐 상한가를 쳤어요 소송 때문에 아니 애를 우리 출산율 지금 이렇게 바닥인데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중국 쪽에도 진출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제로투세븐이나 뭐 락앤락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거야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인 것 같고 주가 움직임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 내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출산 그 산하 제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는지는 향후 이제 플로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니까 우리나라의 아가방 같은 회사도 수출 아동복 수출 많이 할 맞습니다.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모양이에요. 네. 거기도 아동복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이 커지면. 네. 그리고 앞서서 해운주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그 정부에서도 국내 해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또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제 올해 해운 산업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한 40조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좀
선박 자체가 좀 많이 물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선복 발주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오면서 국내 이제 펜오션이라든지 HMM, KSS 해운 이런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HMM 또 올랐어요? 네, 그 HMM이 최근 왜 자꾸 HMM 실적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업데이트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의.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제 이제 우리 방역 대책 당국에서 어제 그 브리핑을 하면서 그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곳이 이제 한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딘지는 안 알려줬죠. 어딘지는 안 알려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나라 백신을 위탁 생산 어느 나라 백신인지도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추가적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왜 스무고개를 해요? 지금 백신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죠. 네, 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왜, 하나 또 하지 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에 오늘 관련해서 내용 나온 중에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이제 컨소시엄이 오늘 휴원스 쪽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누가? 휴원스 쪽에서. 아, 휴원스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휴원스 또는 휴원스 글로벌, 뭐 휴메딕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좀 상당히 장중에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어디이냐?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네. 어디에서 그러면 이걸 생산을 할 거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후보군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한미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등등등 몇 군데가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녹십자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백신의 위탁 생산도 하지만 또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또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국내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휴자 붙은 게 다 올라갔다 이거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지난주 후반부터 진단키트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가진단키트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언급 나왔을 때 자가진단키트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업계의 의견을 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약처에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임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그 가이드라인 그 수준이 높습니다. 네. 네, 만족해야 될 그런 수준들이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주들의 좀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뭐 자가 진단 키트용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항원 진단 키트인데. 비교적 편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가 진단 하려면 네. 검체를 쉽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입안 깊숙이 찔러 넣다든가 아니면 네. 코 안 깊숙이 이렇게 찔러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검체 채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타액, 네. 뭐 침으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좀 기술적 허들이라든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뭐 분자 진단이라든지 네. 항원 진단 이런 방식처럼에 비하면 조금 정확성은 낮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정확성은 낮을 수가 있다라는 좀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런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성이 낮은 진단 키트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걸렸습니다라고 해도 걸렸을 수 있고 걸렸습니다라고 해도 안 걸렸을 수 있는 네. 그런 진단 키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아니 근데 이제 뭐 정확도가 100은 아니더라도 한 80, 90 된다 이러면 뭐 가게 같은 데가 이제 좀 문을 열면서 그래도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가게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걸린 사람이 괜찮다고 나왔을 확률이 있다는 거니 네. 그건 위험한 거죠 사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분자 이거 저 분석하는 것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 아예 뭐 그냥 100%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시죠? 알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항원 진단 키트 대비했을 때 분자 진단은 훨씬 더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일단 대형 랩실에서 이렇게 뭐 결과를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게 좀 빨리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일 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분자 진단으로만 확진 여부를 판정을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항원 진단 키트를 가지고 한번 걸러내고 네. 만약 여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제 좀 더 정확한 분자 진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네네. 프로세스를 또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아마 중국이 뭐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중국이 뭐 줄 운동장에 막 세워놓고 1번 줄, 2번 줄, 3번 줄 해갖고 일단 항원인가 그걸 이제 쫙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제 2번 줄에서 하나 나왔으면 2번 줄 따로 모아갖고 이제 그때 분자 진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었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지역, 만약에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확진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서울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네. 거기는 그렇게 네. 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효성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최근에 이제 SK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LG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SK로 오늘 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SK. 네, 제가 방송 중에도 이제 여러 차례 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네. 최근에 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거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차량 공유 회사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뭐 지금 국내 관련 회사들의 엄청난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랩 관련한 이슈가 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내에 이제 충전기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생산하는 기업이 네. 있거든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시그넷 EV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어제 SK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한 2,400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C라고 해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뭐 첨단 소재라든지 그린 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디지털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2016년부터 쭉 이제 주요하게 투자했던 그리고 SK가 투자한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SK가 올해 들어서 뭐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SK E&S와 각각 8천억 원씩 투자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이제 어제 시그넷 EV라고 하는 회사를 2,900억이네요. 네, 2,900억에 지분 55.5%를 인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네. 그리고 저번에 보면 그 중국 물류 인프라 쪽에 그 중국 기업에 2017년에 투자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때 한번 투자하고 또 2018년에 이렇게 또 추가 투자를 해서 ESR? 한 네, 11%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4.6% 정도를 지난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4천억 정도 이익을 받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7% 넘게 남아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지분 가치조차도 이미 뭐
충분히 본전 이상은 다 뽑고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뿌려놓은 게 많아서 네, 거둘 게 많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SKIET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이제 분리막, 우리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분리막, 네. 네, 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3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5월 11일 날 상장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투자를 굉장히 뭐, 여러 군데 많이 해놓은 SK, SK 얘기 해주셨고요. 이 SK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밸류에이션은 이런 거 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순자산 가치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을 할 때 이 회사의 현재 이제 시장 가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이제 지분 가치를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 다 합산하고 또 이렇게 주요 상장사들의 상장 가치나 이런 거 다 합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순자산 가치하고 시가총액 이렇게 또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의 지주회사들은 좀 그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그 월별로 순매수 상위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4월 달 들어서 이제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K 쪽에 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죠. SK 하이닉스도 사고 있고 SK 텔레콤도 열심히 또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LG 쪽에 이렇게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좀 사긴 했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오늘 기준으로 뽑아 보면 아마 카카오는 이제 이 탑10 안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지수를 견인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있기는 하지만은 개별 기업 이슈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위 기업들의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도래하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이때는 계속해서 성장주 선호하는 그러니까 네. 스타일 그러니까 투자하는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네. 네 성장주 일변도의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달 들어서부터는 일단 뭐 화학 쪽도 가기도 하고 뭐 내수 관련해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호텔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네. 이제 좀 스타일의 믹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스타일의 믹스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가 반등하니까 인버스를 열심히 또 사고 있는 이런 또 반대 상황이 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적어도 여기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이 만약에 인버스를 계속 사고 있다면 지수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요? 입니다. 왜? 시장이 사면 다 반대입니까? 그렇진 않은데 지금 제가 이 누적으로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저점 대비했을 때부터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국면에서 네. 약 지금 누적으로 보면 한 4조 5천억 정도 샀을 것 같거든요. 인버스만. 네. 그래서 작년에 곡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네. 인버스 제 주변에도 보면 인버스 작년에 사놓고 어떻게 손절도 못한 상황에서 거의 한 60, 70%쯤 까여있는 인버스를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있어요. 네. 인버스를 개인이 사면 파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다 이제 기관입니다. 네. 기관은 그럼 인버스를 손절매하면서 팔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손절매는 안 하죠. 네. 기관들은 절대 ETF 매매를 하면서 절대 손실을 팔면서, 보지 않습니다. 팔면서 그럼 먹으면서 파는 사람도 있나요? 인버스를 기관들의 포지션은 이제 정반대로 하니까 개인이 샀다고 하니 네. 누군가는 파는데 그쵸. 파는 사람도 갖고 있다가 파는 걸 테니까 네. 지금까지 인버스를 갖고 있다가 팔면 네. 계속 이제 손해 보면서 팔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갖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ETF 예. 쪽은 좀 그 투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유동성 공급자로 또 나서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외국인과 네. 기관과 개인의 수급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 좋은 자료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김석환을 빨리 발행합시다. 네, 뭐 그건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보통 두세 번 예. 항상 우리 그쵸. 저녁 시간을 맡아서 계속해서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아, 오늘 이후로 저녁 시간에 이분을 뵙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 회사에서 이제 워낙 또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보니까 김석환을 이제 밖에 돌릴 수가 없다. 오로지 회사 안에서만 이용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이 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을 당분간은 저희가 매실 수가 없게 됐다는 아, 점을 이건 잘못된 결정인데요, 유한타 증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유한타 증권 이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조직에 속해 계신 분이니 뭐 그 결정을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삼프로 TV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께 머그컵 그리고 먹을 거 이렇게 좀 아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뭐, 아니야. 일어나서 이건 뭐야, 받아야 이건. 되는 건가? 아 네. 이건 아니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아이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아 이건 번. 아니야. 예. 고생 많으셨고요. 뭐 네. 그러나 오늘이 당분간은 마지막이지만 아마 머지않은 날 다시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희가 뭘 해드리면 됩니까? 유한타 증권. 네. 이정규 이정규 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도 3프로 하면서 많은 네.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네. 머지않은 날 다시 뵙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증권에서 오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셔야 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